아이고, 장 선배도 오셨구만요.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불러주셔서 영광입니다. 카카. 자, 다들 앉으십시다. 내가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한 건 그동안 여러분들의 노고를 지하하기 위해서입니다. 나는 여러분들의 충정으로 우리 국보위가 누란지위의 위기에 처한 이 나라를 구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. 지난 5월 광주에서 일어난 폭도들의 반란을 진압하고 경거망동하는 대학생들의 시위와 그 시위를 배후에서 조종한 구태 정치인들의 내란 음모까지 제압한 것도 모두 여러분들이 애를 썼기 때문입니다. 그러는 사이 우리 대한민국은 부정부패가 일소되고 공직자들은 물론이고 이 사회 전체의 기강이 바로 서게 되었다고 확신합니다. 다들 고생했어요. 오늘 이 자리가 그동안 누적된 피로를 말끔히 떨쳐버리고 새로운 출발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. 자, 건배 한번 합시다. 대한민국의 무궁한 발전과 정의 사회 구현을 위하여! 위하여! 오늘 빛나라 무슨 일 있냐? 어째 무대 서야 할 가수들이 하나도 없네? 그게 됐고, 혜빈이 어딨냐? 저 화장실. 왜 그래? 무슨 일 있지? 무슨 일에 말해봐. 나 성질 급한 놈이야. 뜸들이지 말고 빨리 말해, 임마. 국보위에서 하는 비밀 연애 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. 뭐? 이거 말하지 말라 그랬는데. 누가? 강 사장이? 아니요. 그럼 누가? 노 단장. 이것들이. 우리 혜빈이가 기생이야? 아니, 어디 보낼 데가 없어서 군바리들 술자리에 혜빈이를 보내는 거야? 내 이들. 큰일 났네, 진짜.